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2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오늘은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해볼게요.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친구들, 여기서는 선인을 모두 10마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와, 다행히 앞에 파이어플라워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파이어플라워로 선인을 공격하고 이렇게 열심히, 어? 이걸 타고서 공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 우와, 다시 앞쪽으로 쭉 나가서, 이번엔 선인이 굉장히 키가 크네요 친구들. 하지만 마리온 끄떡 없다고, 이렇게 파이어플라워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이렇게, 우와, 모두 10마리를 쓰러뜨렸대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깃발을 잡으러, 우와, 성공. 마리오가 용감하게 선인을 모두 10마리를 쓰러뜨리고 코스 클리어. 아, 여긴 친구들 물속이네요. 앞쪽에 코인이 있으니까 코인도 많이 많이 먹고, 포크포크를 조심히, 이렇게 빨간 포크포크도 피하고. 와, 여기 코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리오가 포크포크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어, 하나만 더, 이렇게 성공. 앞쪽에는 과연 어떤 아이템이 숨어 있을까요? 버섯이 있으니까 버섯을 먹고, 물속에 곰바 드는데, 어? 곰바도 지금 뽀꾸뽀꾸처럼 움직이네요. 곰바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또 한 번. 요시가 나올 건가 봐요 친구들. 우와, 물속에서 만나는 요시. 요시와 함께 요시의 등을 타고, 이렇게 요시가 곰바까지 꿀꺽하다니. 우와, 역시 정말 요시는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 요시와 함께라면 걱정 없다고, 이번엔 거꾸로 있는 곰바까지 꿀꺽. 다시 요시와 함께. 중간중간 뽀꾸뽀꾸가 굉장히 많지만 요시가 모두 다 먹을 거라고. 이번엔 앞쪽으로 가다 보면 뽀꾸뽀꾸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코인도 잘 먹어주고 있는 요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잘 가봐야 되겠죠. 이번엔 이렇게 요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뽀꾸뽀꾸를 먹자고, 이렇게 꿀꺽하고. 여기서는, 어, 버섯이 또 하나 나왔어요 친구들. 우와, 버섯을 또 한번 먹자고, 이렇게 쭉 가서. 물속이라서 빨리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요시와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네요. 저 앞쪽에 피버튼이 있으면, 어, 아마도 저 앞쪽에 있는 블럭들이 코인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요시가 피버튼을 먹어버렸어요 친구들. 우와, 잠깐 요시 떨어지면 안 돼. 우와, 됐다. 다행히 요시가 떨어질 뻔했는데 마리오가 얼른 잡았고, 이렇게 코인을 획득을 하고. 안쪽에서 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 요시. 이렇게, 어, 들어가지진 않고 코인이 나오는 토관이었네요. 곰바한테도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꿀꺽하고, 여기도 꿀꺽. 깃발이 보이는데 앞쪽에 있는 곰바를 모두 꿀꺽 먹은 다음에 요시와 함께 깃발을 짠 잡았어요 친구들. 요시와 함께 물속에서 멋지게 코스를 클리어했어요. 보너스도 두 개나 받았네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일본 친구가 만들었대요. 어, 여기는, 우와, 미끄럼 타고 쭈르르. 우와, 마리오가 많은 친구들을 굉장히 열심히 물리쳐서 바로 깃발을 잡을 수가 있었네요. 신나게 미끄럼을 타고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어, 여긴 뭐지? 앞쪽에 파이어플라워가 있는데 토건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토건으로 나오자마자 쿠파주니어가 있는데, 으악, 부딪히지 않게. 쿠파주니어한테 부딪히지 않게 다시, 아까 앞쪽에 파이어플라워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획득을 한 다음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엔 이렇게, 어, 다시 들어갔네요. 다시 마리오 용기를 내보자고, 여기서 쿠파주니어를 먼저 물리치고, 부딪히지 않도록. 쿠파주니어한테 부딪혔는데, 어, 잠깐, 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와, 계속 지금 파이어플라워도 있지만 쿠파주니어한테 부딪히기도 하니까 얼떨결에 지금 쿠파주니어를 물리치기도 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획득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는, 어, 요시다 요시. 요시 같이 가자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어, 이거를 벗고 친구들, 여기서는 이렇게 불꽃을 쏠 수 있는 요시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불꽃 요시와 함께 토건으로 들어가고. 어? 불꽃 요시와 바로 클리어를 했네요 친구들.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코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볍게 코스를 클리어할 수 있었어요. 코스 클리어. 우와, 앞쪽에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우와, 끝도 없이 버섯이 나오고 있는데 마리오가 이렇게 튕겨서 가고. 어, 버섯 안 나오나? 굉장히 많은 버섯이 있었는데, 어, 이거 왠지 가져가고 싶은데요 친구들. 어, 가져갈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못 갖고 가는 건가 보다 마리오 그냥 내려가 보자고. 근데 바로 아래 깃발이 있었네요 친구들. 마리오가 조금 허무하지만 그래도 보너스 하나 받고 코스 클리어. 시작하자마자 친구들 불꽃도 보이고 있고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데 잠깐 장애물을 잘 피해서 이번엔 이쪽으로. 무섭다 무섭다. 장애물을 먼저 잘 피하고 멀리 점프를 한 다음 이번엔 쪼르뚜가 나올 테니까 쪼르뚜도 피하고 저 위쪽에서도 망치를 피해야 되니까 먼저 침착하게 여기서 이렇게 꾹. 우와 다행히 물리쳤고 버섯을 먹는데도 성공. 불꽃도 잘 피해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코인도 획득을 하고 앞쪽에 으악. 잠깐 잠깐 마리오 침착하게 가자고.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언제 가는 거지? 으악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잘 지나가다가 톱니에 찔리지 않도록 잘 가야 돼 마리오. 근데 여긴 어떻게 가? 이렇게 밟고 갈 수가 있네요. 천천히 잘 보고 가다가 토건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면 빨간 토건으로 다시 들어가서 토건을 통해 나왔더니 여긴 배 아닌가 봐요 친구들. 깜짝이야. 갑자기 악당이 나오다니. 입에서 지금 킬러가 나오는데 이렇게 킬러를 먼저 없애주고 이건 혹시 밟으면 물리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와 무섭다 무섭다. 지금 갑자기 열쇠를 획득하긴 했는데 이거 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봐요 친구들. 먼저 열쇠를 획득을 했으니까 앞만 보고 가다가 으아 다행히 열쇠를 문을 열었고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요? 이쪽에서 헐렁마리오로 해서 지금 망토를 얻었고 황금토관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앞쪽에 있는 저 친구 이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으악 저도 괜찮아 괜찮아 마리오 침착하게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쏘고 있는 저 비누방울 같은 거에 부딪히지만 않게 이렇게 으악 괜찮아 마리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잠깐 잘 피하고 있다가 으악 무섭다 용기 내서 해보는 거야 마리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점프를 높이 해서 꾹 우와 두 번 성공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점프 으악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마리오 잘 피해야 되는데 다행히 잘 피한 마리오 이제 한 번만 더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서도 으악 부딪히지 않게 휴 아슬아슬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고 공격을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이야 마리오 우와 성공 열쇠를 획득했어요 다행히 이번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나온 마리오 바로 앞쪽에 꼬린 지점이 있었네요 마리오가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용감히 잘 클리어할 수 있었어요 마리오 성공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긴 정글숲인가봐요 친구들 마리오가 지금 코인을 먼저 획득하고 아래 지금 거대한 뽀뽀뽀뽀가 나오는데 으악 깜짝이야 여기는 굉장히 거대한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뻐끔플라워도 굉장히 엄청 거대하지만 하지만 마리오가 분명 불꽃에 부딪히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으악 부딪혔다 으악 괜찮아 마리오 조금만 잠깐만 여기서 참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번엔 거대 군바까지 으악 거대 군바를 물리쳤더니 다시 작은 군바가 나왔고 뽀꼬뽀꼬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이렇게 점프 여기선 코인을 미끄럼틀하게 쭉 내려가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토건은 아니었나봐요 친구들 헐렁 엉금까지 있다니 여긴 정말 엄청 무서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하지만 마리오가 용감하게 이렇게 잘 가고 아무리 거대한 친구들이라 해도 마리오는 끄떡없다고 물꽃도 잘 피하고 헐렁 엉금도 쏙 빠져버리다니 다시 중간에 저장 깃발이 있으니까 마리오가 저장하고 버섯도 다시 먹었어요 친구들 이번에 버섯 먹자마자 부딪히자니 괜찮아 마리오 쭉 미끄럼 타고 이번엔 다시 망치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꾹 없애주고 무사히 뻐끔 플라워랑 갑자기 너무 많은 친구들이 나타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천천히 가다 보면 모두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점프하다가 뻐끔플라워한테 물릴 뻔했지만 다행히 물리지 않았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지나간 다음 여기서도 조심조심 잘 보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토간 위에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간에 잠깐만 마리오 이렇게 좀만 자꾸 덕차기가 되는데 잠깐 마리오 여기서 점프를 해서 잠깐만 조금만 참아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이렇게 으악 잡고 벅차기가 되네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점프. 다행히 이번엔 옆쪽으로 다시 옮겨가야 되는데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옮겨가고 앞쪽에서도 불꽃을 쏘는 버금펄러를 피해서 여기서 불꽃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마리오. 아 여기 끝쪽에 있으면 되겠네요 친구들. 버금플라워가 쏘는 게 아, 다 앞쪽에 깃발이 있어요 친구들. 다행히 마리오가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뭐 여러가지 장애물을 뚫고 보너스 2개 받고 코스를 했어요. 코스 클리어. 여기서는 망치를 든 길더 마리오 상태로 클리어를 해야 된대요. 아 근데 앞쪽에 지금 버금플라워가 잔뜩 붙어있네요. 버금플라워한테 이런 내 망치를 없애가다니.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또 블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휴 다행히 지금 망치가 나왔어요 친구들. 이렇게 영차 모두 앞쪽에 망치로 이렇게 없애준 다음 과연 깃발이 어디 숨어있을까요 친구들. 여기저기 망치가 있으니까 한번 두드려보고 아마 앞쪽에 토관으로 들어가면 깃발 찾는데 방법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마리오 그럼 이렇게 내려가서 아래쪽으로는 두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지나가고 이렇게 영차 길더 마리오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블록을 두드리고 있고 이렇게 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없애서 휴 됐다 이제 토건으로 들어간 다음 토건을 통해 나왔더니 이번엔 지안가 봐요 친구들. 이쪽으로 가는 건가 말이요? 이렇게 쭉 한번 가보면 깜짝이야 엄청 커다란 무시무시한 움직이는 뻐끔플라워가 있는데 이런 나의 망치를 또 잃어버리게 하다니. 다시 이쪽 길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가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블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잘 보고 가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혹시나 다시 길더 마리오로 변할 수 있을지. 무섭다 지금 잠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깨우면 안 되겠지 친구들. 이렇게 깨우지 않도록 다행히 다시 길더 마리오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미안하지만 잠깐 길든 비켜달라고 여기서 이렇게 두드리고 가다 보면 또 뭔가가 있겠죠. 엉덩방으로는 두드려지지가 않고 이렇게 망치가 있어야지만 두드리는 것 같은데 과연 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친구들. 이쪽으로 이렇게 이건 없앨 수가 없나봐요. 됐다 이렇게 없애면 바로 없어지고 이번엔 다시 위쪽으로 다시 부딪히다니 괜찮아 마리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무시무시하지만 다행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아래 또 길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길더의 망치가 또 한번 나왔고 이렇게 없애준 다음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걸까요 친구들. 굉장히 끝이 없는 것 같은데 킬러도 있고 킬러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있다가 머리를 잘 숙이고 이번엔 이렇게 꽁 엉덩방을 해서 아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블럭이 있으니까 얼른 지나간 다음 여기서도 잠들어있는 버금플라워를 없애주고 아래로 다시 내려갔더니 이번엔 또 거대한 앞쪽에 킬러가 굉장히 큰데요 친구들. 여기서도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여기서 기다렸다가 꽁 없애주고 다시 한번 이건 이렇게 엉덩이로 없앨 수 있으니까 킬러한테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잘 피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앞쪽에 회오리 바람도 보이고 여긴 정말 이것저것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거네. 많네요 친구들. 앞쪽에 지금 친구들 투명토건이 보이고 있고 투명토건으로 들어가면 이제 깃발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깃발과 연결되어 있는지. 마리오가 지금 투명토건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나왔더니 이번에 이 친구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 친구들한테 부딪히면 또 망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이렇게 하나씩 없애주고 이번엔 다시 가시돌이한테 부딪히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슝 다시 투명토관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들. 이번엔 깃발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깃발 어디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토관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친구들. 근데 여기 무시무시한 불꽃이 쏘는 버금플라워라니 이제 나에게 망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불꽃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없애주고 얼른 지나가는 거야 마리오. 이렇게 다행히 앞쪽에 깃발이 있었네요 친구들. 그리고 친절하게 망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도 마리오가 멋지게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영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친구들, 이번 코스에서는 궁벌을 모두 8마리를 쓰러뜨려야 된대요. 그렇다면 아래로 떨어진 궁벌, 과연 이렇게 아래에서 있던 궁벌을 이렇게 꾹 없애주고 한 번 더 꾹. 앞쪽에 불꽃이 있으니까 불꽃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쿵쿵이가 옆으로도 오네요, 친구들.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궁벌을 꾹. 부딪힐 뻔했네요, 친구들. 아래쪽에도 또 불꽃이 나오니까 불꽃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점프를 잘하고 위로 올라가면 아래도 또 군바가 있는데 이번 군바만 꾹! 한 번 더! 잠깐 마리오 다 아는데 침착하자고 이렇게 하면 우와 바로 앞쪽에 깃발을 잡았어요, 친구들. 군바를 모두 8마리를 물리치고 마리오가 깃발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보너스도 하나 받았네요. 코스 클리어! 시작하자마자 지금 방금 봤나요, 친구들? 거대한 쿠파가 있었는데 아래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쿠파가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마리오 잘 보고 가자고. 쿠파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내 버섯! 하마터면 버섯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버섯을 잃어버리지 않고 먹었고 코인도 획득을 한 다음에 이번엔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지나간 다음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코스네요, 친구들. 중간중간 있는 군바도 꾹 없애주고 이걸 타고 나를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여긴 거꾸로 가다니 이렇게 그런다고 내가 못 갈 줄 알고 이렇게 점프를 열심히 해서 여기선 이렇게 회전하는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코인도 먹고 이렇게 점프. 앞쪽에서 지금 친구들 누군가가 불꽃을 쏘고 있나봐요. 불꽃을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이렇게 쿠파다 쿠파. 아까 봤던 쿠파 아닌가요, 친구들? 하지만 마리오는 지금 코스를 클리어했어요. 마지막에 파이어플라워까지 획득을 했네요. 코스 클리어. 여긴 어딜까요? 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서 열쇠를 획득할 수 있는 건지? 열쇠 어디 있는 거야? 과연 어디서 획득하는 걸까요, 친구들? 저 앞쪽을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마리오가 어디 들어갔어요, 친구들? 뒤쪽에 통관이 숨어 있었나 봐요. 이걸로 부서진 다음에 얼른 지나가서 다시 한번 부서지고 이렇게 얼른 지나가서 버섯을 획득한 다음 이번엔 쿵쿵이가 오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괜찮아 마리오. 앞쪽에요 레리가 있었네요, 친구들. 레리의 공을 잘 피해서 잠깐만 안돼 레리의 공에 부딪혀갖고 괜찮아 자꾸 밀려가지고 친구들 공격을 받긴 했는데 괜찮아 마리오 위쪽으로 가보는 거야. 파이어플라워를 획득을 하고 위쪽에 군바가 있지만 군바를 물리치고 바로 열쇠를 획득한 마리오. 잠깐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이번에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 막힌 길이네요, 친구들. 다시 그렇다면 안쪽으로 가서 토관으로 들어갔더니 다행히 깃발을 바로 잡았네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악당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리오가 용감하게 코스를 클리어했어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독일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긴 어딜까요? 숲속인 것 같은데 엉금이도 보이고 있고 물에 잠겼어 마리오. 괜찮아 이렇게 먼저 아이템을 두드려서 내 버섯. 버섯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행히 버섯을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이쪽에는 간바인가? 간바도 없애주고 블럭이 떨어질 테니까 얼른 토건으로 들어가서 다시 통화를 통해 나왔는데 여기서도 부딪히지 않게 잘 가야 된다고.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는 못하네요, 친구들. 다시 물이 이렇게 잠겼다가 빠지는데 화살표는 친구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아래쪽은 너무 무시무시한 톱니바퀴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지나가서 파란 토관으로 가볼게요. 파란 토관을 나왔더니 버섯이 나오고 있고 버섯이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뽀꾸뽀꾸도 잘 피하고 이렇게 잘 피해서 위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마리오 천천히 가보자고. 부딪히다니 괜찮아 아까 중간중간 나왔던 버섯이 마리오 잠깐 조금만 참아봐. 여기 버섯이 나오니까 버섯을 획득을 먼저 한 다음 다시 커진 마리오가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를 하고 징오징오도 있으니까 징오징오도 이렇게 꾹 없애주고
버컨플라워로 이렇게 지나간 다음 간발을 지나갔더니 다행히 깃발이 나왔네요. 아슬아슬한 코스였는데 그래도 마리오가 보너스 하나를 받고 코스를 클리어했어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에서는 부엉부엉을 모두 한 마리를 쓰러뜨려야지만 클리어할 수가 있는 거래요. 앞쪽이 용암에 빠지지 않도록 마리오가 점프를 하고 여기서 버튼을 눌러 빨간 토건으로 들어가면 부엉부엉이 기다리고 있겠죠? 여기는 물속인가봐요. 그런데 깜깜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다행히 불이 켜졌고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거대한 뽀꼬뽀꼬도 잘 피하고 불이 중간중간 꺼졌다가 켜졌다는 건가봐요 친구들. 그렇다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더 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보고 마리오 부딪히지 않게 잘 가야 된다고. 중간에 불꽃도 있으니까 불꽃도 잘 피해서 이번엔 아래로. 과연 부엉부엉은 어디 숨어있을까요? 부엉부엉을 물리쳐야 되는데 먼저 중간에 있는 유령들도 잘 피하고 이렇게 다시 빨간 토건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엉부엉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 나왔다 나왔다! 으악!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엉부엉을 이렇게 꿍! 없애주고 다시 위에서 숨어있다가 꿍! 우! 두 번 성공하는데 바로 했고 이번에 한 번만 더 꿍!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기서는 친구들 부엉부엉을 모두 한 마리를 쓰러뜨려야 된다고 하는데 부엉부엉을 쓰러뜨리기 위해 파이어플라워가 나온 것 같거든요. 마리오가 파이어플라워를 가지고 앞쪽에 부엉부엉이 나타났는데 부엉부엉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지금 부엉부엉을 공격하는데 먼저 한 번을 성공을 했고 날아다니는 부엉부엉이 내려왔을 때 다시 마리오 날았다가 부엉부엉이 아래로 오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마리오 아까 앞쪽에 있는 아이템을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지금 마리오가 너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획득을 먼저 하고 꾹 없앤 다음 다시 한번 두 번 공격을 성공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되겠죠. 이렇게 파이어플라워를 잠깐 마리오 좀 위쪽에 있다가 부엉부엉이 날아왔을 때 공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부엉부엉이 이렇게 꾹 성공. 세 번 더 공격하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깃발을 잡으러 앞으로 달려가서 짠! 우와 다리를 무너뜨려서 마리오가 성공을 했어요. 부엉부엉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시작하자마자 친구들 파이어플라워가 있었네요. 여기 누군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파이어플라워를 준 거 보니 앞쪽에 누군가가 있군. 역시 앞쪽에 부엉부엉과 쿠퍼가 있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파이어플라워를 이용해서 부엉부엉과 쿠퍼를 없애주기. 으악 부엉부엉한테 부딪히다니. 부엉부엉을 지금 세 번 공격을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물리치고 이번엔 쿠파도 물리쳐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쪽으로 가다 보면 또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쭉 날아서 쿠파랑 부엉부엉을 다 물리치지 않았는데 바로 코스를 클리어할 수가 있네요 친구들. 마리오가 눈 내리는 곳에서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만든 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